눈으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자, 요즘 미국에서 일련의 경기 부양 법안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역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발효된 반도체 지원법과 반도체 관련주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법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하원에서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건 이제 우리 뉴스에들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5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0조 원 정도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정도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법안의 명칭을 제대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 지원 및 과학법입니다. 그래서 생산 지원을 하는데 527억 달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법, 연구 개발하는데 1,600억 달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목별로 저기 그 지원되는 규모를 좀 보면요. 전체 527억 달러 중에서 설비 투자하는 데한91% 정도 지금 이제 소요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뭐 연구 개발이라든지 국방 연구 허브 국제 협력 인력 확충에는 이제 그 규모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를 할때 그때 지원을 해준다는 거니까 결국은 미국에 와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라. 이런 저기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도대체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저기 혜택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또 혜택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없는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감세 부분입니다. 반도체 설비 건설이나 장비, 특수 공작 기계 등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25%의 투자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그런 그 부분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은 해외 투자에 대해서 좀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지원금 수혜 기업은 이 비우호국, 비우호국이라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 비우호국이니까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그리고 이들하고 같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터키 이런 국가들이 지금 이제 잠재적인 비우호국으로 지금 지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 비우호국 내 신규 투자를 제한할 수 있어요. 뭐 기존에 있는 투자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신규로 투자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이제 10년간입니다. 10년간 중국 등 비우호국에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국은 이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이 패권 경쟁, 이거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반도체 지원법 이후에 지금 이제 또 통과가 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여기에도 보면은 중국산 희귀광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서 생산한 이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듯이,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치포라든지 프렌드 쇼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어떤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주요 반도체 그 완성품 업체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제 생산 현황을 보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련에 지금 3D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시에 D램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안에 3D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수저우에 테스트하고 패키징 공장이 있는데요. 전체 생산의 약 30, 40% 정도 차지하는 그런 저기 그 규모가 바로 중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중국하고는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 있지만 아주 곤란한 지경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가별로 반도체를 이제 수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전체 그 수출량의 41.6%가 바로 중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에 반제품을 팔면 그럼 이제 중국에서는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그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반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양이 만만치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6.4% 정도만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 반도체 시장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시장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문제가 풀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 반도체 지원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미국의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있었죠. TSMC, 대만 업체죠. 120억 달러 규모로 애리조나에 2029년까지 총 6개 공장 투자를 검토하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200억 달러 규모로 오하이오 공장 2개, 중장기적으로 8개까지 공장 투자를 늘릴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좀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삼성전자도 170억 달러, 텍사스죠. 20년간 11개 공장 투자 신청서를 제출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일단 그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수출 주도의 국가입니다. 수출 주도의 국가인데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 그이 5개 품목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실적들을 보면요. 이건 이제 그 달러 베이스인데요.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828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자동차가 되겠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356억 달러니까 반도체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이 178억 달러, 그리고 그이 석유 제품이 232억 달러, 또 나머지 이제 선박 같은 경우 165억 달러니까 이 반도체가 우리 그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이 규모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깊은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전략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반도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원을 받게 되면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간은 비우호국하고의 교류가 사실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들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한국은 이미 그 치포동맹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미국에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치포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의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국가들이 되겠죠.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일본, 대만, 이렇게가 이제 가치 동맹으로 묶어서 중국을 압박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치포동맹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들렀을 때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그 나라에 공장을 세워주고 그리고 서로 교역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프렌드 쇼어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압박용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든의 어떤 저기 반도체법 서명에 따라서 한중 반도체에 수조 투자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미국으로부터는 또 제재를 받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시장이 침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한41% 정도 반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대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다. 이게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저기 그이 반도체 지원법을 가지고 우리가 치포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IPEF라든지 프렌드 쇼어링이라든지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그 주가들은 향후에 이제 중국이 어떻게 저기 그 대응하고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풀수 있는 것은 역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상황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고 있는데, 실제로 성과가 있을 때까지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미국에서 일련의 경기 부양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경기 부양 법안의 핵심에는 이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반도체 지원법과 투자 전략 살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법안들이 나오면 꼼꼼히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